네, 안녕하세요. 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오늘은 니트 아트에 대해서 해볼 건데요. 이제 하면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여기 본더펜이라고 해서 제가 요거를 바르고 이제 시작을 할 건데, 본더 같은 경우에 조금,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손톱이 오히려 많이 벌어져서 끝이 상하는 것보다는 본더를 발라서 이제 조금 끝이 상하지 않도록 잘 벌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는 붓타입으로 나오는데 다이아미는 이렇게 바르기 쉽게 이렇게 펜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손님이 시술하고 나서 한 2, 3주 뒤에는 올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잘려나갈 부분은 이렇게 발라주고 나서 이렇게 건조시킨 후에 베이스 발라주시는 게 훨씬 더 유지력도 오래 가고, 그러고, 사용도 되게 오래 할수 있어요. 그래서 옆에 여기 보시면, 세워서 보관하시길 권장합니다. 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세워서, 앞쪽이 팬이 밑으로 가도록, 이렇게 세워서 보관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손톱도 좀덜 상하게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고, 그러고, 이렇게 벌어지는 것도 좀 많이 덜하고 하니까 아무래도 지금 유지 기간도 훨씬 더 오래 가고 하니까 훨씬 더 손님한테 좋겠죠. 그래서 베이스 저희 베이직실 이렇게 발라서 앞선까지 깨끗하게 발라줍니다. 그래서 큐어할게요. 베이직실은 한 3초? 4초? 요렇게만 있으면 얘가 바로 굳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아트할 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뭐 아트하는 중간중간에 바르기도 너무 좋고. 광택도 되게 많아서 그 다른 샵 어떤 원장님은 그냥 탑으로 사용이랑 베이스랑 같이 하시는 분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정도로 광택이 되게 좋은 젤이에요. 자. 오늘은 니트 아트를 할 건데, 니트의 느낌을 살려서 하는 아트이기 때문에, 저희 포니와 통제를 이용해서, 얘네들의 느낌을 훨씬 더 안쪽에다가 그 니트 느낌을 주는 게 아니라, 바깥쪽에 만져질 수 있는 그런 니트의 느낌을 줄수 있는 그런 아트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이 깨끗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프렌치로 만들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만들고 넣을게요. 얘는 저희 컨버스 아이보리 2번입니다. 요 2번을 이용해서 이제 요렇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 팔레트에다가 여기 17번 매끄 그다음에 11번 매끄 이용해서 색깔 내볼게요. 한 번만 발라도 상관없거든요. 위에 레이어드 아트가 계속적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꺼낼게요. 실린더 브러쉬라고 해서 저희 6번 브러쉬가 있잖아요. 그 6번 브러쉬를 이용해서 얘네들 약간 도트가 아니라 약간 찍는 느낌처럼 내는 애를 만들 건데, 브러쉬를 이제 저이 아트 말고도 되게 사용이 많이 되는 그런 브러쉬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실린더 브러쉬가 원래는 이렇게 길거든요. 6번인데 얘를 저는 이렇게 잘랐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콕콕콕콕 찍어서 할수 있는 그런 스텐실 같은 느낌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트들을 만들 때 사용을 하기 위해서 얘를 잘랐어요. 그래서 얘를 방망이를 만들 때 이게 내가 하려고 하는 거기서 커트를 탁 해버리면 계속 짧아지니까 조금 길게 놔두고 조금씩 줄어들게 하면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콕콕콕콕 찍어서 지금 여기 제가 하려고 했던 아트 위에 이렇게 살짝 찍어줍니다.
그냥 느낌만 내는 거예요. 막 엄청나게 많이 찍을 필요도 없고, 자,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만 그냥 콕콕 찍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큐어하고요. 저처럼 이렇게 그냥 찍으면 안 되고, 원래는 이렇게 퍼서 쓰셔야 돼요. 퍼서 쓰신 다음, 자, 다시 빼서, 다시 스텐실처럼, 예, 지금 저희 칼라 11번 이용해서 콕콕 찍어서, 또다시 여기 위에다가, 찍어주세요. 그러면은 밑에 깔렸던 그 17번이 조금 연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해서 조금 더 찍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 호니 검정색 이용해서 자, 매크하고 포니하고의 그 약간 모호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고 얘기를 하시는데, 점도 차이예요. 점도 차이인데, 지금 찍는 게 이렇게 많이 딸려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다른 애들은 이제 매끄를 써서 조금 더 점도가 있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찍는 검정색은 조금 더, 가볍게 찍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포니를 이용을 했어요. 근데 조금 더 강하게 찍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매끄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통젤도 다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냥 점박이가 생기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런 다음에 큐어. 그다음에 매끄 29번도 좀 갖다 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위에 느낌을 또한번더 만들 건데, 이게 제가 뭔가 딱 생각을 해서 연습을 딱 해가지고 보여드리면 좋은데, 샵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긴 어려워서 이거를 또 보여드리기는 또 많이 해야 되겠고 해서 혼자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하는 거라 중간에 칼라가 없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건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한 후에 다시 베이직 실로 한번 덮어주세요.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약간 돌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요런 돌 있잖아요. 그냥 대리석 돌 같은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냥 점박이처럼.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여기에 다시 아까 전에 저희가 했던 17번 매끄. 그다음에 약간 이제 점도를 조금 더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끄 29번 검정색 이용해서 조금씩만 이렇게 덜어가지고 점도를 조금 더 주기 위해서 얘네 두 개를 같이 찍는데 조금씩 섞이게 찍어서 같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브러쉬 찍어 놓고 얘 한번 닦아주고요. 깨끗하게 이제 여기다가 찍어야 되니까 닦아주고, 여기다가 약간 튀어 올라와도 상관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근감도 생기고, 아까 안에 찍었던 것보다 조금 더 바깥으로 나와 보이는 현상. 그래서 검정색이 조금 더 진하게 찍히는 애도 있고, 뭐 이렇게 되도록. 그러면 조금 더 점들이 더 진해지게 이렇게 나오게 돼요. 브러쉬가 큰게 아니라 되게 알맞게 작게 딱 나오기 때문에 손 옆에 이렇게 튀어나가서 지워야 될 애들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깔끔하게 찍힌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반으로 방망이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 되게 많이 유용하게 쓰여요. 그래서 저는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잘랐잖아요. 이렇게 손톱을 사선으로 이렇게 찍기 위해서 그런 건데, 원하시는 분들은 일자로 잘라서 쓰셔도 상관없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큐어할게요. 그런 다음에 저희 요거 스무디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 스무디를 끝까지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위에 국물이 남을 데가 있어요. 근데 그 얘네들만 남고 밑에 있는 파우더가 남아서 걔네들은 어떻게 사용하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얘는 하루만 놔둬도 얘네들 원래 그 스무디의 그 액상이랑 그다음에 얘네들 파우더랑 얘 무게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파우더는 밑으로 가라앉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를 아무리 이렇게 흔들어서 사용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얘네는 밑에 가라앉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실 때마다 저어서 사용하시는 게 사실상 제일 좋아요. 근데 그러면은 다이아미 자체의 무광탑은 되게 사용하기가 어렵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모든 제품들이 다 그래요. 어떠한 제품들도 다 그런데 그 안에 파우더 액기가 얼만큼 되게 알맞게 잘 들어가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다이아미 스무디는 엄청나게 그 파우더 양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샵에서 얘를 좀 많이 저어서 사용하는 편이에요. 이제 손님한테 하기 전에 이제 저희 선생님들한테 저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쇠를 사용하지 마시고 나무로 된 저희 스파츌라나 그다음에 오렌지 우드 스틱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쇠를 사용하게 되면 안에서 또그 약간의 마찰 때문에 얘네들이 또그 색깔이 약간 변한다거나 막 이런 현상이 또 생길 때가 조금씩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얘네들은 화학 제품이니까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아이들을 사용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 막대기를 이용해서 지금 저는 이제 오렌지 우드 스틱을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닦여 나오는 거, 너무 아깝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텐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야 안에까지 깨끗하게 다 사용이 가능하고 정확한 그 무광의 느낌을 이제 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요렇게 지금 아트가 돼서 나와 있는 아이를 가지고 여기 위에다가 또 아트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베이직실 여기다가 팔레트에다가 살짝 덜었어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무광이에요. 아까 전에 그냥 하고 남았던 애들이고. 자, 제가 필름을 지금 잘랐는데 실처럼 이렇게 다 잘라놨어요. 그래서 색깔은 골드, 우리 번호가 골드 3번, 그다음 그린 6번, 그다음에 블랙 24번, 화이트 23번, 그다음에 핫핑크 8번, 버건디 7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퍼플 9번, 이런 식으로 잘라놨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을 이용해서, 이제 여기에다가 붙여볼 건데, 지금, 얘네들을, 그, 질감을 지금 살려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베이직실을 바르는 게 아니라, 필름에다가 발라서 얘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잘 붙어도 되고 안 붙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느낌을 살려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굳이 얘네들이 다 붙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발라서 올리는 식으로. 근데 너무 두꺼운 아이를 사용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얇은 애들을 사용을 하셔서 지금 저처럼 이렇게 발라가지고 뒷면에 어차피 여기에 또 데코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베이직실을 막 엄청 잘 발라서 얘네들을 다 올려야 될 텐데라는 그런 걱정도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정말 살짝만 얘네들이 걸쳐질 수 있어서 그냥 중간중간에 색깔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만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막 교차로
올려주시고 나중에 또 올릴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검정이랑 해서 얘네들 색깔이 좀잘 보일 수 있는 아이들로. 어차피 너무 얇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잘 붙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슬쩍슬쩍 얹어주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한번 더. 카메라가 안 맞아진. 슝.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세요. 나중에 한번더 올릴 거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리면 아트가 가려지니까 너무 많이 올리시지는 마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얘를 핀램프를 이용해서 큐어를 해볼 건데, 자, 이렇게 올려놓고 가쪽에 살짝살짝 붙여주세요. 옆으로 돌려서 가쪽까지 잘 붙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주고, 자, 넣을게요. 핀램프가 이럴 땐 되게 유용해서 샵에서는 꽤 많이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빼가지고 얘를 이렇게 뜯어주시는 겁니다. 아무래도 베이직 실을 그 필름 자체에다가 아예 발랐기 때문에 얘가 그냥 우리가 발라서 뜯는 것보다 좀더안 뜯길 수 있어요. 겁먹지 마시고 그냥 확 뜯어주시면 되거든요. 옆에 묻은, 살에 묻은 애들은 어차피 나중에 화일로 살짝 한번 다 없애면 되는 거고, 자, 요렇게 해주시고 나서, 우리 아까 전에 밑에다가 해놨던 여기 스무디, 여기 약간 짜놓은 거 있잖아요. 아까우니까 쓸게요.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무광으로. 이렇게 살짝 발라주고 이제 큐어할게요. 그러니까 저어서 쓰면 쓸수록 무광에 그 파우더가 엄청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무광을 했더니 더 느낌이 이렇게 살짝. 요거는 이제 베이스일 뿐이거든요, 여기에. 여기에다가 우리 앞에 찍었던 한번 더, 얘를 한번더 이제 찍어서 할 건데, 이번에는 스무디하고 섞어서 이제 해볼 거예요. 그래서 색깔이 조금 다른 우리 포니 33번 이용해가지고, 33번 여기다가, 떠서 33번과 여기 회색 22번, 아, 2번. 2번도 있고, 22번도 있어요. 22번하고 다 같이 얘를 팔레트에다가 22번도 팔레트에다가 짜주시고, 얘를 아까 전에 찍었던 요 6번 브러쉬의 반으로 잘라져 있는 아이를 스무디하고 섞어서 살짝살짝만 찍어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다음 큐 하고요. 스무디하고 섞어서 포니 2번 빼서 찍으면 이런 느낌이 납니다. 그다음에 22번 이용해서 스무디하고 약간의 섞어서 해주시면은 느낌 자체를 보면서 아트를 만들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아트를 하다 보면은 이거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느낌을 약간 줄이는 거예요. 얘를 찍으면서 이제 스무디하고 또 같이 해놓으니까 두께도 또 생기고 이 파우더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찍어서 잘 넣을게요. 큐어는 되게 빨리 되는 편이거든요. 포니 자체가. 그래서 한 30초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6번 브러쉬를 닦았습니다. 닦고 나서 그냥 큐어 할 동안 조금만 기다릴게요. 그런 다음에 우리 아까 전에 했던 방법 똑같이 베이직 실 조금 내서 여기다가 필름을 또 조금 더 붙여볼 거예요. 이번에는 정말 얇은 애들로 해서 아까 전에 붙였던 필름 이용해서 아까 전에 했던 데에다가 약간 더 올려주시는 거예요. 얘를 아까 전에 했던 아트 가까이에다가 필름이 옆에 뜨면 안 되니까 고정시켜 가면서 이렇게 하면 잘 보이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쟤를 고정을 시켜 가면서 이게 약간 아트 자체가 번거로워 보일 수 있는데 두세 손톱을 같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서 그런 거 생각하셔서 아트 하시면 많이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많이 얇은 애를 이용해서 올려주세요. 최대한. 검정색 올려보고 또 너무 눈에 안 보이는 너무 얇은 애들은 아니고, 자, 검정 이용해서 발라서 프렌치니까 아무래도 라인 있는 곳에다가 좀잘 이렇게 도셔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약간 X지게 해서 프렌치니까 라인 있는 데를 조금 신경 써서 올린다는 생각으로 올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약간 울퉁불퉁한 부분들이 앞에 아트해 놓은 것 때문에 있기 때문에 걔네들을 이제 생각을 해서 핀 램프를 이용해서 아트를 해주시면 돼요. 이제 큐어 할게요. 잠깐만요. 큐어 하기 전에 한번
보여드리고, 자, 이렇게 필름을 붙이고, 자, 넣을게요. 그래서 베이직 실 이용해서 붙이는 거라서 아무래도 빨리 이제 될 거거든요. 빼고 나서 얘를 싹 뜯어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너무 선명하게 그 얘가 지금 동영상에서 보면은 엄청 선명하게 딱 선이 보이는데 그 진짜 실제로 보면은 되게 선이 더 얇거든요. 그래서 조금 선을 많이 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실물이랑은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앞쪽에서, 옆쪽에서 보고 일어난 거 없는지 보고 얘네들 체크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아, 난 조금 더, 그거 하게 더, 이 선이 조금 더안 보이게 하면은 조금 더 그거 할수 있거든요. 자연스러울 수 있어서. 얘네들을 좀 숨기고 싶어 하시면 마지막에 검정색 한번더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매끄로, 그러니까 마지막은 조금 매끄로 해가지고 얘를 파우더, 우리 그 스무디랑 같이 찍어서, 자, 스무디를 찍고 이 매끄를 찍어서 같이 얘네를 올려주면 마지막에 조금 찍어주면 훨씬 더 느낌이 많이 살아요. 다음 교환 해주신 다음에 이제 선으로만 하면 얘네들 끝나거든요. 자, 스무디. 그래서 마지막에 지금 발라져 있긴 하지만 여기다가 한번더 발라서 매트한 느낌 좀더 살려주고요. 대신 얇게 바르셔야 돼요. 너무 두껍게 바르면 이 약간 그 울퉁불퉁했던 느낌들이 조금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필름이 있기 때문에 필름을 조금 메운다는 느낌으로 약간 필름이 일어나지 않게 했어야겠죠. 넣을게요. 근데 대신 우리 저희는 지금 여기다가 이제 라인을 그릴 건데, 그 라인을 그릴 때 필름들이 일어난 부분에다가 라인을 넣어주면 얘네들이 이제 안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필름의 끝부분, 필름이 여기 이제 끝에 경계에 붙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이용해서 얘네들 라인을 만들어주면 훨씬 더 일어나지 않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 매끄랑 그 다음에 이거 29번 매끄를 지금 이제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서랍에 있어. 큐어하고 나서 얘네들 이용해서 이제 한번 그려볼게요. 퓨어랑 이제 준비해주시면 되세요. 1번 매끄. 같이. 1번 매끄랑 29번 매끄 이용해서 이제 라인을 그려볼 겁니다. 큐어가 다 되면은 얘를 이제 우리 퓨어 아세톤으로 한번 닦아주세요. 퓨어로 닦으면 느낌이 아예 이렇게 매트해져 버리거든요. 여기에 먼저 29번 매끄 이용해서 롱라이너 브러쉬 95를 이용해서 이제 여기에다가 선을 그려볼 건데 이렇게 놓듯이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니트라고 해서 막 체크 니트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앙고라 같은 느낌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이렇게 놓듯이 하셔도 얘가 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는 하지 마시고 이렇게 느낌을 살려서 그다음 큐어할게요. 젤을 끌고 가는 것처럼 느낌을 이렇게 매끈은 약간 이렇게 질긴 느낌 쫀득쫀득한 느낌이 있어서 얘네들이 이렇게 하면 얘네들 따라오거든요. 실 그냥 잡아당긴다는 느낌처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잘안 되신다고 하면 이거를 통 안에서 브러쉬를 몇번 이렇게 담갔다 뺐다를 여러 번 이렇게 해주시면은 얘네들이 풀려요. 그 성질이. 그래서 그 성질이 풀리면 걔네들을 이렇게 실처럼 보면 자 이렇게 하면 잡아 당겨지거든요. 이렇게 실처럼 잡아 당겨서 올라와요.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요 느낌을 이용해서 놓으시면 돼요. 너무 많으면 안 이쁘니까 어느 정도 안 해주시면 얇은 것도 있고 두꺼운 것도 있고 이렇게 되게 이런 니트들 보면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주신 후에 이제 큐어는 한 1분 정도 해줄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액세서리를 다이아미 하츠글루 같은 경우에는 백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백탁 없는 성질을 이용해서 여기에 이제 액세서리를 한번 붙여볼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하면 그냥 완성이에요. 여기에다가 클렌저로 닦아주시기만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무광이 있으니까 클렌저보다는 아세톤을 이용해서, 퓨어를 이용해서 닦아주시는 게 훨씬 더 이쁘세요. 그래서 옆에 묻어있는 애들 갈아주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여기에 이제 액세서리 한번 붙여볼게요. 파츠글루 저희 샵에서 지금도 많이 쓰고 있는 앤데 이용해서 얘는 좀 다른 거랑 다르게 막 이렇게 막 점성이 엄청 많고 이런 애는 아닌데 아무래도
그 약간 녹여내는 애들이라서 좀 점도가 적어도 다른 애들보다 좀더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실크로 랩핑하거나 할 때? 그럴 때도 되게 좋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얘네들이 잘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좀 좋을 것 일단 저희는 액세서리도 판매를 하고 있어요. 다이아미는. 그래서 여기에 어울릴만한 애를 지금 이제 한번 붙여볼 건데 지금 사용하는 애들 모두 다 다이아미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조금 다이아미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데는 많이는 없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막 그냥 아무 데나 파는 그런 거는 사실 잘 없고 아무 데나 잘 없는 애들이 조금 수입을 해서 파는 편이거든요. 판매를 하는 편이라서 조금 다른 샵들이랑의 차별감을 주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은 좀 좋은 것 같아요. 얘네들은 그리고 또 백탁이 없어서 그런 건또 되게 장점이거든요. 빈티지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빈티지한 느낌을 조금 살려서 얘네들을 붙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지금 여러 가지 붙여보고 있는데 사실 이런 지금 잎사귀 같은 경우도 다 단면으로 되어 있는데 얘네들은 다 양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입체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쓸 수가 있어요. 그런 애들이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특이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이런 거는 그냥 뭐지 다 단면 그냥 납작하게 딱 붙기만 하는데 사실 잎사귀가 다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들을 다 살리는 애들이 판매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사용을 하던 거라 좀 꾸덕하거든요. 원래는 약간 묽어요, 얘네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참고를 하셔서 구입을 하시면 되고, 지금 이렇게 떠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클리어 젤로 살짝 메워주신 후에 스무디를 좀 발라주시던지 아니시면은 얘를 이제 이용해서 조금 고정을 해주시고, 이렇게 채워주시기만 하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뭐 클리어 젤로 살짝 이렇게 다 둘러서 라인 그 우리 라인 브러쉬 있잖아요. 1번 저희 1번 브러쉬 같은 애들 그런 애들로 이제 한번 싹 메워주신 후에 저희 슈퍼 클리어 젤 같은 걸로 메워주신 후에 스무디 이렇게 발라주시면 자, 다 이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게 완성이거든요. 그냥 프렌치만 해가지고 하셔도 되고, 아니시면 이렇게 데코까지 해서 이제 포인트 주셔도 괜찮으세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마지막에 보여드리는 거 있죠? 요렇게 이쪽으로 이제 문의 주시면 다 이제 구입 가능하시니까 연락 주시면 되고, 요즘 인스타도 많이 찾아보시던데 아이디는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